개나리 진달래 민수를 유혹하네. 오! 개 족도리풀 개 불알풀 민수를 유혹하네. 오! 여러분 봄 향기 만연한 이 계절에 집에만 콕 박혀 계실 건가요? 지금부터 저랑 봄나들이 떠나보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포근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이 꽃들을 깨우는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청주는 지금 알록달록 꽃들의 잔치가 한창인데요. 봄 내음 가득한 청주로 떠나는 봄꽃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청주시 문이면에 자리한 남쪽의 청와대 청남대. 봄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기분 좋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설레는 계절 다들 들뜬 분위기인데요. 한편에선 조용히 꽃의 자태를 사진에 담아내는 꽃보다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 찍으러 오실 때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봄이 왔거든요. 네. 봄이 왔으니까 같이 왔어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이서 와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청남대. 이제 시작되고 있네요. 봄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목련나무가 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나리도 있고 또 진달래가 그래도 봄의 여왕 아닌가 싶으네요. 풋풋한 젊은 청춘들도 청남대의 봄을 추억으로 남기는데요. 사랑의 계절 봄. 청남대에서는 매년 만개한 꽃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연산흥이 만개하는 4월 20일부터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청남대는 계절을 느끼며 걷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 속의 여섯 가지 산책로가 다양한 풍경을 선물하는데요. 설민수 작가도 오랜만에 피톤치드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우와 좋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봄을 맞아서 청남대에 놀러 오니까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그러셨어요? 오늘 제가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방송 최초 공개요? 그게 어딘데요? 네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저랑 함께 가시겠어요? 네 빨리 가봐요. 방송 최초라는 말에 앞뒤지지 않고 따라 나섰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사가 너무 너무 심한데요. 네. 자, 도끼훈련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어, 근데 금방이네요. 벌써 네, 다 왔어요. 다 왔죠. 여기입니다. 네. 네. 와, 되게 멋있다. 네. 짜잔. 봉황의 숲 전망대를 소개합니다.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서 있는 봉황의 숲 전망대는 곧 열릴 영춘제 시기에 맞춰 개장할 예정인 청남대의 핫한 신상인데요. 아파트 9층 높이에 달하는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서면 청남대는 물론이고 저 멀리 대청호를 감싸하는 구룡산, 양성산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두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에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하죠? 선생님 너무 좋네요. 여기가 몇 미터라고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22미터입니다. 아 조금 무섭긴 했어요 사실. 네. 대신 여기 올라오시니까 청남대와 대청호수를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 정말 자연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와봐야겠어요. 네 꼭 약속하셨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네. 봄이 넘실대는 청남대로 놀러오세요. 청주 봄꽃 여행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청주시 남일면의 한 원예농장. 이곳에선 봄을 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장에 들어서니 화사한 꽃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100여 종이 넘는 꽃과 식물들이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표님 꽃이 다 저기 뭐야 같은 종인 거예요? 네 같은 종인데 색깔마다 선생님 꽃들을 보니까 제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예뻐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좋아요. 맛을 볼 수 있다고요? 네. 오! 맛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저보고 먹으라고요? 네, 맛보세요. 이거 호박꽃 아니에요? 호박꽃? 한련화예요. 한련화?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용꽃, 한련화.
선생님 약간 좀 겨자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무 같기도 해요, 무. 네, 맞아요. 매콤한 무. 맞아요. 무순 먹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먹고 싶어요. 네, 요것도 네. 드셔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빨간색? 네, 요거는 베고니아라는 건데 빨간 꽃만 딱 꽃만 먹으면 네. 되는 거예요. 베고니아는 예쁜 색만큼 맛도 좋나요? 이건요 굉장히 상큼해요. 그래요? 그럼 네. 꽃절이 제가 맛보게 해드릴게요. 아, 너무 기대돼요. 이번엔 봄을 음식에 담아봤습니다. 새하얀 도화지에 펜지꽃을 그려놓은 듯 단아한 모습의 화전부터 상큼한 달래 양념장과 함께 먹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비빔밥까지 입은 물론 눈까지 즐거워지네요. 와우! 선생님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한상이에요. 네, 꽃요리로 한 꽃식탁 한번 맛보세요. 쫄깃쫄깃! 펜지꽃으로 물든 화전부터 맛보는데요.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딱 이 화전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네, 엄청 달달하고 맛있죠? 다음으로 먹기 아까운 꽃비빔밥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양념장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밑에다 쌀쌀 넣고 비벼서 주세요. 봄 향기 넘실대는 꽃 비빔밥을 크게 한 입 맛보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새콤함, 달콤함, 쌉싸름함 그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 요리들이 겨운에 잠들어 있던 미각을 기분 좋게 일깨워 주는데요. 맛있어. 식용꽃만 있으면 집에서도 봄 분위기 나는 식탁을 차릴 수 있겠죠? 이곳에서는 식용꽃과 각종 허브를 이용한 미니 화단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니까요. 특별한 체험과 함께 손끝으로 봄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청주 봄꽃 여행. 살포시 봄이 내려앉은 청주의 벽화마을 수암골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봄을 만끽하며 유유히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인데요. 사실 과거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모여들면서 생긴 달동네였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마을에 지역 예술가들이 생기를 불어넣으며 지금은 청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죠.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해외에도 소문난 명소기도 하고요. 와, 너무 예쁘다. 아기자기하고 되게 귀여운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수놓은 벽화와 함께 인생사진도 꼭 남겨야겠죠?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사람 냄새 나는 푸근함도 느껴보세요. 배야 빨리 나오세요. 여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짓궂은 민수씨 속았죠? 진짜 갔죠? 정말 깜빡 속았네요. 수암골에서는 이렇게 재치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이곳에 둥지를 틀고 활동하는 작가들의 공방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 봄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공예죠. 꽃을 압착해 공예품을 만드는 아파 공예가의 공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곳에 들어오니까 네. 온 천지가 다 네. 봄이에요. 네, 봄이지요. 네. 여기는 작품을 감상도 할 수 있고요. 또 아파로 체험도 가능한 곳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을 고운 색으로 물들여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꽃 와인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꽃을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저는 네. 풀을 좀 올려볼게요. 네. 싱그러운 초록잎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올려주세요. 꽃을 이번엔 한번 올려볼게요. 네, 무슨 모습 올려볼까? 보랏빛 꽃잎으로 화룡점정! 투명 에폭시를 충분히 부어준 뒤 하루 정도 말려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꽃 와인잔을 만들 수 있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스치듯 지나가 버려서 아쉽기만 한 봄의 향기를 아파 공예와 함께 오래도록 간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여기네? 어? 어머니! 홍두깨를 쓱쓱 밀어 손칼국수를 만들어 파는 이곳에 25년의 역사가 담긴 레시피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몸에 좋은 엄나물을 넣고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에 직접 만든 면을 무심하게 툭툭 넣어주고 부추와 당근까지 한 소끔 푹 끓여주세요. 끓는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부쳐낸 계란지단에 엄마표 김치 고명까지 올려주면 향수를 자극하는 소박한 비주얼의 도토리 손칼국수 완성입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 배고파 허겁지겁 먹는 설민수 작가. 먹지만 말고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 집 칼국수의 매력은 투박하면서도 쫄깃한 수제 도토리면인데요. 도토리에 직접 해갖고 항상 밀어가지고 저희는 해요. 아무렇게 해도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것보다 틀리지, 맛이 담백하지, 고소한 맛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암골 통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그냥 마을을 위해서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지요. 인심 좋은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와 곁들여 먹으면 속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설민수 작가도 봄이 흐르는 청주 여행을 하며 지친 몸을 뜨끈한 칼국수로 달래보는데요. 어때요? 정말 최고죠? 청주는 지금 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요. 무엇을 하든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봄이 흐르는 청주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